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전에 배추에 구멍이 숭숭 나서 배추 벼룩이벌레 약을 뿌렸습니다.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배추를 확인하니까 일주일보다 많이 컸습니다. 그때 NK 비료를 주었죠. 그런데 구멍은 아직까지 많이 보입니다. 이 구멍이 그때 그 구멍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해충이 갉아먹었는지 범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지금 해충을 찾고 계시는데 보입니까? 예, 잠시 후에 생포한 해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와, 드디어 한 마리 찾았다. 지금 보이는 해충이 무엇입니까? 이 해충은 도둑나방입니다. 유충이 피해를 주는데 채소, 화훼 등 원예작물에 발생이 많으며 어린 유충은 무리지어 연맥만 남기면서 잎을 섭식하고 성장하면서 줄기와 열매까지 폭식을 하는데 봄, 가을에 피해가 심하고 결구배추에 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방제 방법은 도둑나방은 야행성이라 해질 무렵부터 움직여 잎과 열매를 갉아먹기 때문에 낮에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숙 유충의 경우 크기가 크고 모양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주말 농장 및 텃밭 등 소규모 재배지에서는 작물의 피해 부위와 주변 토양을 잘 살펴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하여 잡아서 죽이면 밀도가 감소합니다. 대규모 재배지에서는 농약 살포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또 잡았네요. 대단하십니다. 예, 잡았습니다. 이 해충은 무엇입니까? 이 해충은 팝업나방입니다. 유충은 잡식성으로 채소, 화훼류, 전작물 등에 피해를 주며 파에서는 입속으로 들어가 안에서 피해를 주며 배추 등 결구 식물에서는 결구 속으로 파고 들어가 피해를 주고 그외 작물은 잎에 피해를 줍니다. 방제 방법은 농약에 저항성이 잘 생겨 방제하기 쉽지 않은 해충이며 비교적 어린 유충 기간에는 방제 효과가 높으나 큰 유충이 되면 방제 효과가 떨어지며 관련 농약을 살포하여 방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메뚜기가 아닙니까? 예, 메뚜기가 맞습니다만 정확한 이름은 섬서구메뚜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무에 붙은 섬서구메뚜기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섬서구메뚜기는 잡식성으로 약충과 성충이 주로 잎을 갉아먹습니다. 피해를 받은 잎은 불규칙한 구멍이 생기며 발생이 심한 경우 줄기만 남기고 모두 먹어치웁니다. 방제 방법은 대규모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농가의 경우 잎을 폭식함으로 발생이 많으면 약재를 살포해야 하나 주말 농장 및 텃밭 등은 재배 면적이 작고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므로
약재를 살포하여도 옆으로 이동하여 방제가 어려움으로 보이는 즉시 손으로 잡아 죽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오늘 생포한 배추 해충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약을 뿌리는 게 당연한데 약을 쓰지 않고 그냥 보이는 쪽쪽 해충을 잡아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약을 뿌리고 싶지만은 저희 안사람이 절대로 약을 더 이상 치지 말자고 합니다. 아, 일주일 전에 벼룩 입벌레 약을 한번 초기에 쳤고 더 이상 약을 치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배추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안 사는 말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새끼 밥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끼 밥을 얻어먹으려고 안 사는 말을 들어가지고 약을 더 이상 뿌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고. 해는 수선으로 넘어가고 이제 집으로 갈 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배추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